지난 24일 시청 대강당에서 학생과 학부모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 시민장학회의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.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가운데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 50명을 선발해 각각 100만 원씩 총 5천만 원의 장학 증서를 전달했는데요. 의정부 시민장학회는 1996년 설립한 후 약 20여 년 동안 1,448명의 학생에게 20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 사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.